자, 달봉이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채비, 이번에 제가 사용했던 채비. 이게 작년에 게 뭐냐, 단차가 있었어요. 여수에 맞는 그런 채비였었어요. 단차가 있으면 밑걸림이 많거나 거칠거칠하거나 하는데 잘 넘어가실 수 있다고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애기는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와야 되니까 각각의 핀도레가 자유로운 활동성을 가져야 된다 하고 작년까지 추천드렸던 채비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 만들어갔던 거는 채비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핀도레 3개에다가 그냥 핀도레 하나. 왜 그냥 핀도레였냐? 버림봉돌 채비. 혹시나 애기들 1, 2, 3 달았는데 애기 훅이 펴지지 않아서 밑걸림 탈출 못하면 원줄이나 채비에 손실 말고 봉돌만 떨어져 나가라고. 봉돌이 걸렸을 때 봉돌 몇호 준비해 가야 됩니까? 하고 질문들이 막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안 드리면 30호, 40호라고 왕왕 시청자님들께서 대신 답변 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어. 10호, 20호, 30호. 처음에 30호로 시작하시되 좀 많이 둥둥 떠내려 간다 그러면 10호를 추가해서 40호로, 그래도 떠내려 간다 30호, 20호에서 50호로. 물론 통째로 50호보다 더 떠내려 갑니다. 그 각각의 그 녀석이 물 저항이 더 커지겠죠. 부피가 좀 있겠고. 그러나 왜 그렇게 10호, 20호, 30호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무게감. 아, 여기 40호, 30호, 40호 잔뜩 뭐 10개씩 준비해갔다고 쳐봐요. 그거랑 10호, 20호, 30호 총 플러스 계산기를 두드려보진 않았는데 10호, 20호, 30호를 따로 준비하기 훨씬 가볍습니다. 섬치기를 한다 그러면 봉돌이 가벼울수록 백러시가 안 나. 대신에 너무 가벼우면 캐스팅 비거리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게 20호입니다. 25호까지도 괜찮아. 30호 봉돌부터 던지면 슬쩍 완전히 부드럽게 던지지 않으면 스프를 확 빨리 돌려서 백러시가 확 쉽게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40호는 더 심하겠고. 물론 메카니컬 브레이크, 원심 브레이크 뭐 이렇게 브레이크 세팅 조절을 하셔도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언덕 캐스팅 할 때 서밍인데 그 서밍에 20호가 캐스팅하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첫 번째는 무겁지 않으니까 30호, 40호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두 번째 이유는 섬치기나 물이 가지 않을 때 캐스팅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봉돌을 10호, 20호, 30호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면 스피닝은 정말 많이 힘들죠. 릴링이 잘 안되니까. 작년까지 추천드렸던 채비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거의 안 썼어. 그러나 이게 꼭 필요했었어. 왜냐, 봉돌이 있으면 캐스팅하면 이거 봉돌 이렇게 하고 요 단차나 이 단차나 별 차이 없어요. 걸리는 것 똑같아. 그러나 요거 가벼운 쳐 쓰면서 요거 하나가 절실할 때가 있어요. 섬치기 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 깊은 녀석 그런데 들어가면 기민하게 막 닿자마자 탁 들으셨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시고 감각 느끼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 있으시거든. 아무튼 굉장히 민감하게 하실 때 요 작은 단차는 필수입니다. 필수. 채비가 들어가죠? 이렇게 서 있나?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채비는 항상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바닥에서 단차랑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만큼 단차가 항상 떠 있다 그건 아니야. 섬치기니까 단차가 있는 채비에 그런 채비는 꼭 준비하시는 게 좋고, 올해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봤었어요. 자, 이 녀석도 여기 끝에 고리가 조금 있죠? 양쪽에 이렇게 슬리브를 찝고, 채비 구슬을 하고, 좀 자유롭게 애기가 헤엄을 쳐라. 그래서 더 유혹해봐라 하고 이런 걸 줬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끝부분에 약간의 여유를 줬는데, 이건 이 핀도레끼리 더 자유롭게 좀 움직여라. 이 핀도레끼리는 잘 헤엄을 치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꽉 당겨지거나, 어디에 걸린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생각한 게 이겁니다. 메탈 지그라든지 지그의 트래블 훅, 어시스트 훅 같은 훅을 연결해주는 그런 링이죠. 이 녀석은 좀 큰 사이즈인데 생각만 해본 거예요. 낚싯줄로 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녀석을 하면 활동성이 더 보장이 되지 않을까. 집에 손에 잡히는 게 큰 거밖에 없는데 내경이 5mm짜리입니다. 맞나? 아, 11mm짜리네. 1cm가 넘는 녀석인데 1cm가 넘으면 좀 두텁습니다. 이걸 벌리려면 이 사이에 콕 집어넣으면 이렇게 벌어지죠.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한 개, 원래 한 개씩 해야 되는데 이놈의 귀차니즘. 이거 두 개, 세 개 될 수 있을까? 됐어. 안 됐어. 아, 이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끼워 넣는 겁니다. 두 개는 들어갔죠? 했죠? 이렇게 됐죠? 사이즈가 있어서 좀 틀리지만 이것과 이 녀석 나일론 줄, 원줄, 기둥줄로 하는 녀석에 추가 이 중에 하나에 달려있다면 조금 팽팽해지죠? 약간이지만 그래서 활동 영역이 좀 작죠? 그런데 활동 그 반경이 스플릿 링으로 하면 분명히 이 링만큼은 보장이 돼. 그래서 제 생각은 더 나풀나풀나풀 할 것 같습니다. 달봉님, 스플링에는 합사 직결인가요? 핀돌의 직결인가요? 전 쇼크리더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쇼크리더 쓰지 않는데 왜 채비를 만드느냐? 이 녀석이 쇼크리더 역할을 하니까. 연신율 때문에, 나일론 때문에 찍! 이런 것도 있고, 문어가 무게감이 있어서 그렇지만, 합사도 연신율이 2%가 있죠? 10m면 2cm, 뭐, 100m면 2m 연신율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나일론이 찍찍 늘어난 선, 연신율 늘어난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쇼크리더의 역할을 하겠느냐 한데, 그거 말고 두 번째 역할이 스크래치의 나일론이 합사보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하고 30, 40cm 정도의 채비의 길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여기다가 나일론 줄을 만들어서 채비의 역할, 쇼크리더의 역할 그거를 하냐고 30cm, 40cm 그 정도를 합니다. 봉돌을 달겠죠. 고추장, 그리고 색동, 금동 했죠? 채비를 만들겠지 그러고 여수, 삼천포, 고흥, 통영까지도 이런 이 컬러로 대부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스플릿 링이 각각의 이 녀석의 조류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에 활동성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물속에서 그냥 흘려봤을 때는 좋았는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어요. 이 생각이 뻗뜩 나기도 했고 여기서 쌍슬립을 이용해서 채비만 쭉 만들면 되지. 30cm, 40cm. 문어는 이게 하나에만 딱 걸려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녀석이 걸렸어. 이 녀석이 날아가서 걸리고 이렇게 불러야지 확실히 랜딩할 수 있습니다. 겁나서 그렇지 세 개가 얼켜서 다 돼 있으면 키로급도 그냥 드롭봉이야. 그 문어 채비 중에 도래인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핀도레를 집어넣은 게 있어. 일자로. 여기에 큰 핀도레 하나 넣는 비용이나 스플릿 링 하나 있는 그 비용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미미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활동성 해갖고 이걸로 하겠어요. 퍼뜩 생각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썬베이트에 채비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겹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썬베이트에 있는 걸 모르고 했는데 썬베이트에 있더라고.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실망할 때 언제든지 질문으로 해주시면 제가 깊이 생각 나쁜 머리니까 깊이 생각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출조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